사인회가 끝났어요.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묘하다. 일단 한 명씩 소감을 얘기해 볼까요? 사사 씨. 네. 안녕하세요. 아하, 예. 오늘 인기가를 다 봤어요? 네. 어때요? 예뻐요. 오늘 의상 어땠어요? 어떻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언니한테 잘 전달해드릴게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런 말 하기도 지겹다, 그쵸? 고마운 건 이미 되어 있어요. 네, 말을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뭐, 좀 이따 또 용산이 있긴 한데, 올 사람 와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뭐지?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에는 왜 막, 팬사인회 하면은, 이게 비어있으면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원래. 근데 어느 순간부터 팬들이 이제 그냥, 그게 이제 뭐, 그 규칙이에요? 왜? 끝나고 이제 얘기할 시간이 있다 이거지. 아, 그런 거 없어. 오케이. 근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제 꼬모가, 이제 침대에 올라와서 막 자거든요. 맞아, 하루 만에 점프력이 상승해가지고 갑자기 침대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막 싸다이게 엄청 많으면서. 네. 아팠어? 헐트했어? 아, 네. 아, 저는 이제 항상 집중. 항상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멘트를 하니까 이렇게 처음 말을 하다 보니까 집중. 뭔가 나는 너무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별이에게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다고? 너야. 그럼 네, 이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팬사가 지금 몇 번째죠? 여섯 번째. 지칠만하다. 제가 아까 모모들 다 지칠. 놀란 게 100장을 사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100장? 손 들어보세요. 나씨. 아 진짜? 네, 100장을 사셨다고 하죠. 자, 나를 이길 순 없네. 맞아. 여기 최고 많이 사신 분. 네, 혜진이네. 몇 장인지 아세요? 아, 근데 이거는 저희 아버지의 머니로 사긴 했지만. 근데 그것도 말씀드려줘. 이번 앨범뿐만이 아니라 너니스먼들도. 네,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이제 한 상자 이렇게 사주시고, 아니 몇 상자 사주시고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시더라고요. 130장. 맞죠? 네, 맞아요. 130장을 사셨어요. 그 혜진이 내일 우리 팬사 오면 되겠다. 아니야, 그러니까. 혜진이 혼자 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 이제 130장 그 시킨 거 이제 왔는데 포스터만 한 두 상자. 그치, 130장이 왔지.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탈이구나. 저희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아버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손도손 뭔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그래요. 네. 오늘은 살짝 도란도란 컨셉. 디란디란이 아닌 도란도란. 네. 그니까. 아, 아, 재미없대요. 너 왜 모함해? 오늘 되게 모함 파티거든. 아까 모함을 하더라고요, 저를.
네. 아, 왜 설명을 안 해요? 와, 아니, 기억이 안 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그랬지? 그러니까, 사실 나도 기억이 안 나. 네. 아, 남 같아서는 이렇게 다 같이 그 뭐지 이거 수건 돌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아, 좋아하죠. 그런 거 막 네. 하고 싶고 한데 아 이렇게 또 다 하려면은 운동장보다 더 큰 원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죠. 다음에 맞아. 한번 해요. 거짓말 내키지 않잖아. 맞아. 근데 부모들이 점점 리액션이 없어지고 저는 다들 약간 로봇들이야. 어제 네 마리의 천사로군 어땠어요? 아. 이게 뭐야? 어제 이 음악 중심에서, 네 마리의 천사들이다 말했잖아, 어른들이. 어땠어요? 그 화이트로. 가라. 그러면서, 그래서 기억하자. 언니가 왜 네 마리야? 이랬지. 그래. 사람인데. 예나. 넌 강아지야. 근데 오늘, 진짜 근데 오늘 의상 진짜 다들 제일 마음에 든다고 회사분도 근데 되게 좋았대요. 회사분들도 좋았대요. 아 똑같은 것만 계속 안 빨고 나중에 회색들 오늘 의상 말고 제일 예쁘다 하는 의상 있어요? 흰색 화이트룩 어제 입은 옷 말하는 천사룩.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요. 매니시룩? 매니시룩에 포마드 하는 걸 왜 싫어해요? 아, 부러워요. 다들 말이 사라졌어. 너무 동그래서. 그건 언니지. 나는 조기인걸. 아유, 뾰족이. 남표시. 남표시야. 안녕하세요, 조기입니다. 언니 해봐. 안녕하세요, 동규입니다. 잘했어. 네. 언제 멜론지어도 소감아 맞아. 그럼 기자회견장인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손을 드니까. 네. 아 멜미워. 멜미워에서 일단 저희가 상을 받았는데. 근데 진짜 이 상이 저희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정말 부모들이 맞아요. 부모들 맞아요. 때문에 열심히 받은 맞아요. 거예요 진짜 부모들이 투표도 막 열심히 해주고 진짜 네, 진짜 부모들 정말로 부모들 때문에 받은 상이라서 뭔가 축하받기 우리가 뭔가 축하해 부모들한테 축하한다고 말해줘야 될 것만 같은 근데 진짜 모두가 축하할 일인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축하해요. 어떡해요, 그 큰 카메라를 가지고 오서 앞에 앉아가지고. 믿는 신앙이다. 아니, 아까도 계속 이런 게 있어. 포즈가 신앙이야. 너무 앞이다. 좋네요. 저 너무 앞이다, 이러니까. 조금만 힘내요. 아, 진짜 웃기다. 네, 자. 또 손 드신 분. 네, 네. 우리 학생. 네. 안녕. 용서 언니 너무 해달래요. 용서 언니가 질문을 받았으니까. 안 해요. 언니 좋아하잖아. 내 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아 이런 거는 제발 시키지 말아요. 뭐지 이거? 다 기다리지 말아요. 이거 뭔지 아시죠? 미치겠다. 사람 이름이 뭐야? 아니 몰라요. 모르죠. 이게 뭔지 모르죠. 미션이야. 알아요? 모르죠. 몰라. 알아요? 이거 몰라. 사람 손 들어봐.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봐봐 몰라. 모르셔. 페이나 다시 한번 보여줘. 이런 게임은 다시 내지 말아요. 표정은 가리고. 이런 게임은 다시 내지 말아요. 너무 오바해요. 너무 오바해. 내가 또 언제 크라잉 내배 창시자. 크라잉 내배 창시자네. 준비했어 놀리세요. 아니 근데 나는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모니터를 하잖아요. 잠깐만 광대 아파. 언니가 되게 이제 별현이가 찍혀 있었는데 그 옆에 영수 언니가 찍히는 걸 막 같이 따라해. 아니 엄청 열심히 해. 나 언니가 부르는 줄 알았어.
아, 나는 성대모사 하려면 연습해야 되잖아. 아, 그래서 아, 실전에서 그렇게 연습하는 거야. 나도. 피나 너 열심히 해야겠다요. 열심히 한다고 그게 타고난 거에. 네. 오. 장난이에요. 윙 해달래요. 안 싫어요. 아. 뭐야? 아, 너 좀 해탈했어 지금 살짝. 자 또. 또 없어. 또 없다. 자 천재캐님. 어제 대기 시간에 007바 했는데 누가 많이 걸렸어요? 007바? 우리 다 한 번씩 일단 걸려 그만했어요. 네, 네. 그만하자고. 아, 아깝죠. 네. 저는 안 한다 했다가 맞았고. 아니 난 안 해. 아니야 난 안 해. 난 안 해. 이게 빠질 수가 없어. 맞아. 재밌었죠. 또 아까 아 근데 이게 우리가 봉사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들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도요. 저는 맞아. 아 이런 따뜻해 진다 마음이. 오, 지금 겨울 맞아요? 아 여름인 줄. 아니 저희는 아 그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냥 미안해요. 왜냐면 그냥 부모들이 더 고생을 해주는 맞아. 거니까 저는 그냥 마음만으로도 너무 고맙게 받고 싶어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너무 멋있어요. 네. 진짜. 맞아.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900일이 되면은 연탄을 이렇게 나르시는 봉사 활동이죠. 부모들이. 부모들이. 뭐. 아, 모금을 해서 그걸로 연탄을. 25명 진짜 부모들이 모두 다 같이 진짜 해내는 일이네. 너무 멋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맞아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그런 네. 점들인 것 같아요. 정말. 자, 우리 무무 기자님들 네. 여기 에? 어, 네 질문하세요. 아, 빗속말로 이렇게. 회사 선물 중에 지호장 기억에 남는 어. 선물. 기억에 남는 선물? 아, 되게 많았는데. 맞아.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막 많았는데. 말도 안 돼. 저는 데뷔 초에, 그러니까 데뷔 초에 처음인가? 팬사인 했을 때는 이제. 선물을 많이 받아본 게 아니니까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팬분들이 막 선물 주시는 게 이제 되게 좀 평범한 그냥 이제 보통 주고 싶어하는 뭐 그런 것들인데 이제 어떤 분이 메론에 이제 제 얼굴을 붙여갖고 받으셨는데 저는 그게 지금은 되게 그냥 그런 거 받아도 와우 이러고 마는데 데뷔 초에는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메론에 내 얼굴을 왜 붙였지? 그래서 왜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말 실수로 이제 그 음원 사이트 이름을 제가 실수로 얘기한 그거 영상 멜론. 보고서 예. 아 지금 얘기했어 멜론 나 왜 그랬지? 멜론 그거를 트라우마가 생겨 그것 때문에 이제 해주셨다는데 전 그게 진짜 너무 인상 깊었어요. 진짜 정말 아 근데 진짜 인상 깊었던 선물을 꼽으라 그러면은 내따 못 뽑을 거예요. 진짜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꼽을 수가 없어요. 각자 이제 부모들이 주는 선물마다 의미가 너무 이제 다 이제 담겨진 의미들이 너무 다르고 이러니까 저희는 뭐 다 너무 고맙고 인상 깊고 그래서 저도 맨날 이렇게 부모들 오면 얼굴도 한 번씩 다 기억이 나고 그래요. 에이오 파우지 어 배정 있는 친구도 알고 아 다 알아요. 감사합니다. 아 몇몇 친구 기억을 못한 부분을 너무 미안해요. 아 어 네 가게 자 용산
이제 용산 타임이 왔습니다. 네. 용산 타임. 맞아요. 달려가야 됩니다. 용산 타임. 용산 타임. 네. 용산 해봅시다. 네. 네. 용선이가 자. 용산을 가는 수만의 아유, 진짜 좋아요. 자. 제발. 제발. 드디어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욕을 먹네. 욕 안 했어. 한 번도 욕 안 했어. 욕 안 했어. 미안. 괜찮아. 자. 이제 또 저희가 용산을 가야 돼가지고, 이제 맞아요. 또 이렇게 무무들이랑 헤어질 시간이 왔어요. 어머,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덥죠? 아, 추워요? 그치, 추울 것만 입었으면. 맞아. 장갑 안 입고 왔어요? 멋진 친구예요. 진짜 무무라고 무옷을. 입기가 진짜 쉽진 않잖아요. 그치. 아, 그냥 말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나 팬사한테 무옷 입고 갈 거야. 이건 말은 쉽지만 내가 진짜로 무옷을 사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걸 입고 오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완전 쉽지 않죠. 와. 우리 무옷 입은 친구한테 다 아, 뭐. 네. 너무 멋있어요. 진짜. 아, 진짜 웃기다. 네. 너무 진짜. 고맙죠. 네. 네, 진짜 오늘 이렇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네. 또, 아, 때래. 오늘 또 처음 오신 무무분님도 있고, 또, 그리고 저번주에도 왔던 무무들도 있고, 되게 오랜만에 오는 무무들도 있고 한데, 다들 이제 너무 고맙고, 또 진짜, 이제 데칼코마니가 아직 꽤 많이 남았잖아요. 올해는 진짜 데칼코마니로 정말, 마무리를 데칼코마니로 지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봤으면 좋겠고, 또 응원해줘서 진짜 항상 고맙고, 우리 무무들이 응원을 많이 해줘서 저희가 진짜 무대에서 더 에너지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우리 훈훈하게 서로를 축하하는 박수. 예. 인사 마무리 인사를 할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어이쿠. 마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쿠. 아, 나는 말을 하자는 건데, 너가 지금 지금까지. 고마워요, 우리 부모들. 고마워요. 안녕. 우리 카페에서 봐요. 카페. 알지, 카페. 안녕. Bye.